옛 안동 역사 부지에 차량 처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과 복합 문화센터가 들어설 전망인데요. 안동시는 내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옛 안동 역사 부지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흥동 옛 안동역, 중앙선 철도 이설로 남은 역사와 폐선 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안동시는 사업비 1,320억 원을 투입해 전체 부지 18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77%인 14만여 제곱미터를 개발합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관광 거점 기반 조성을 목표로 천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철로로 단절된 남북 연결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안동은 이제 결국은 이제 도심이 살라 그러면은 관광으로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기반 시설인 남북 연결 도로하고 승공탑 회전 교차로 지하 주차장 한 1,000면 정도를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부지를 보면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우측편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야외 무대라든지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는 크게 문화, 활동, 생활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눠 스카이워크 전망대와 물회광장 홀로그램, 소나무 터널길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야간 특화 경관들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미디어 폴 이런 것들 또 야간 경관 조명을 통해서 야간에도 활발히 활동이 됨으로 해서 이 지역에 체류하면서 또 음식도 먹고 이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 시민공청회, 시민공회 토론 등을 거쳐 꾸준히 밑그림을 그려온 옛 안동역 부지 개발 사업. 안동시는 최종 보고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